여러분들의 드라마 몰아보기를 책임지는 정쟁픽 시간입니다. 영화면 영화, 드라마면 드라마, 장르를 넘나드는 배우 신혜선의 톡톡 튀는 매력이 돋보였던 드라마 기억하시나요? 네, 바로 SBS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인데요. 17살에 사고를 당한 후 눈 떠보니 서른이 된 소녀. 어른의 몸에 청소년의 정신이 깃든 신혜선이 남의 집에 들어가 살면서 벌어지는 로맨틱 코미디. 보실 준비 되셨죠? TV를 더 재밌게 TV픽. 오늘 소개할 작품은 SBS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탄탄한 스토리와 동화 같은 연출, 믿고 보는 배우 군단의 연기가 어우러져 높은 화제성과 작품성,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은 청정 힐링 드라마입니다. 비가 세차게 내리는 어느 여름날, 거센 바람이 불기 시작하고 도로에는 수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하는데요. 트럭에서 타이어가 떨어지고 핸들을 돌려 어떻게든 충돌을 피해보려 했지만 버스는 앞차와 부딪히며 그만 뒤집어지고 맙니다. 그리고 그 버스에는 17살 바이올린 유망주 서리가 타고 있었는데요. 비극적인 교통사고로 인해 그대로 쓰러져 의식을 잃은 이 소녀는 그 후 13년 동안이나 코마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나는데요. 서리가 드디어 눈을 떴습니다. 수년 만에 다시 마주한 세상. 곧장 의료진이 달려와 의식을 회복한 서리의 상태를 확인하는데요. 본인 이름 말해볼 수 있어요? 그때 서리의 눈에 뭔가가 포착됩니다. 누구? 뭐라고요? 저기. 시선이 일제히 향하는 그곳엔 저 쳐다보는 저 아줌마 누구세요? 자고 일어났더니 17살에서 30살로 점프해버리다니 너무나 받아들이기 힘든 일이었는데요. 예전의 얼굴도 그 많은 시간도 모두 잃었습니다. 그럼 내 18은? 내 20은? 왜 갑자기 내가 어른인 건데? 싫어. 나 30살 하기 싫어. 아무리 보고 또 봐도 낯선 내 얼굴. 속절없이 지나가버린 시간이 야속할 따름인데요. 믿기 힘든 현실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서리는 다시 세상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기 위해 열심히 재활치료에 매진합니다. 아 근데 저희 외삼촌 외숙모는 왜 계속 안 오세요? 곧 오실 거라더니. 진짜 곧 오신다고 일단 재활 열심히 하고 계시랬어요. 올 때 바이올린 갖다 달란 말도 해야 되고 그냥 삼촌이랑 제가 직접 통화하게 해주세요. 통화요? 서리 씨 재활치료 갈 시간입니다. 열심히 해서 얼른 회복하세요. 언니! 가족 중 그 누구도 자신을 찾아오지 않자 의문이 생기는데요. 오후에 두 개 더 있네. 해인병원이랑 차범무료. 해인병원? 거기 우리 동네인데? 요양병원을 방문한 공연팀이 자신이 살던 동네에 간다는 사실을 우연히 들은 서리는 빠르게 머리를 굴려 한 가지 대담한 계획을 세웁니다. 네, 해인병원 앞입니다. 네, 지금 올라가겠습니다. 수많은 소품이 실려있는 트럭 안, 그곳엔 남들이 모르는 비밀이 숨겨져 있었죠. 한쪽 구석에 놓여있는 대형 탈 하나가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하더니 어라? 이젠 막 앞으로 이동합니다. 그 탈 뒤에는 사람이 숨어있었는데요. 같이? 아무도 없는 거 맞지? 호우, 아싸, 작전 성공. 가족을 직접 찾아가기 위해 병원 탈출을 감행한 강큰 여자. 분명히 맞는데 다 변했네. 우리 집! 예전과는 많이 달라진 동네에서 용케도 옛집을 찾아낸 서리. 들뜬 마음으로 배를 누르는데요. 누구세요? 처음 들어보는 낯선 목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저이 집 조카인데요. 저희 외삼촌... 여기까지만 듣고 문이 바로 열리는 걸 보니 외삼촌이 여전히 여기 사는 걸까요? 어찌됐든 조심스레 들어가 보는데요. 외삼촌. 외삼촌을 불렀더니 초면인 한 여성이 나옵니다. 이 집 조카인데요. 저희 외삼촌. 근데 누구세요?
오늘부터 근무하게 된 가사 도우미입니다. 외삼촌께 조카분 올 거란 얘기 들었어요. 잠시 외출하셨고. 어, 우리 외삼촌이 저 올 거라고 하셨어요? 난 또 그럼 그렇지. 우리 외삼촌이 날 버릴 리가 없는데. 13년 만에 들어와 보는 옛집. 완전 딴집부터 좋네. 인테리어가 확 달라져 많이 낯선데요. 그러나 변하지 않은 것이 하나 있었으니 그녀에게 돌진하는 강아지 한 마리. 팽! 아직 살아 있었구나 팽. 너무 보고 싶었어. 언니 많이 기다렸지 팽. 일단 편히 계세요. 당근 주스 한 잔 갖다 드리죠. 감사합니다. 독특하지만 친절한 가사 도우미. 일단 이거 한 잔. 그 사이 서리는 잠들어 버렸습니다. 완전히 골아 떨어진 근이야. 라차차! 가사 도우미는 괴력을 발휘하는데요. 공주님 모시듯 서리를 가뿐히 하나 친히 침실까지 옮겨주는 센스 발휘. 그로부터 몇 시간 후 집주인이 돌아왔습니다. 오셨어요. 말씀하신 조카분 오셨고 잠들어서 제가 2층으로 옮겼습니다. 여기서 생기는 한 가지 의문. 제 조카를 옮기셨다고요? 어떻게요? 우아한 손짓으로 알려드리죠. 이렇게. 이렇게요? 네, 그렇게. 많이 무거우셨을 텐데요. 많이 가볍던데요. 근데 조카분하고 나이 차이가 좀... 11살 차이에요. 조카가 좀 많이 노안인 건가? 11살? 한 살이 아니고... 네, 11살. 사실 오늘의 일은 모두 가사 도우미의 오해에서 비롯된 것인데요. 서리의 외삼촌은 이미 이사를 떠난 후였고 이 집의 진짜 조카는 바로 이 고등학생이었지요. 그것도 모르고 여전히 꿈속을 헤매고 있는 서리. 유찬아. 조카를 보러 온 집주인. 유찬. 오랜만인데 얼굴 좀 보여주지 조카님. 어? 진짜 안 일어나 유찬? 옛날 식으로 깨운다 그럼. 잠든 사람이 자신의 조카인 줄 아는 바야바 스타일의 집주인은 도발적인 장난을 시도합니다. 살금살금 다가가더니 다짜고짜 입술을 들이미는데요. 미스터공! 그 순간 들이닥친 진짜 조카! 황당 그 자체인 상황! 뭐해 미스터공? 조카가 저기 있다면 이 사람은 대체 누군가 싶은데요. 눈 떠보니 낯선 남자와 얼굴 맞대고 있는 이 여자도 당황스럽게 마찬가지! 이 변태! 감히 어디 입술에! 나 아직 첫 키스도 안 해본 몸이라고! 저 아줌마 죽인데! 저 사람 누군데 우리 집에 있어요! 경찰은 신고할 거예요! 왜 여기가 그쪽 집이에요? 우리 집인데! 무슨 소리예요? 여기 내 집이에요! 아닌데? 여기 우리 집인데? 이 사태의 원인 제공자 저예요. 이 사람들 누구예요? 이 여자 누구예요? 아주머니 또 누구세요? 그러는 학생은 누구죠? 저 이 집 조카인데요? 이 집 조카는 저거든요? 맞아요. 저분이 이 집 조카신데요. 아니요, 제 조카는 얘인데요. 그러는 아줌마의 말로 대체 누구세요? 나 아줌마 아니거든요? 어쨌든 누구시죠? 남의 집에서 잠든 한 여자와 이 상황이 몹시 당황스러운 집주인, 그리고 이 집의 찐 조카, 그들의 관계를 오해한 가사 도우미. 과연 네 사람의 인연은 어떻게 될까요? 마음을 따뜻하게 수놓는 힐링그. SBS 서른이지만 열일곱입니다. 지금 BTV에서 정주행하세요. 오늘 보여드린 JTBC 비긴 어게인 오픈마이크 아는 형님은요, JTBC 월정액에 가입하시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무제한 시청 가능하니까 이용해보시면 좋겠죠? 그럼 저희는 다음 시간에 더욱더 즐겁고 재밌는 컨텐츠로 돌아올게요. 안녕! 뿅!